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겐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향기를 나타내는 자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하늘이 캄캄해졌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쪼개져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성막의 휘장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그 빛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위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얘기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모든 권세가 집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었던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믿는 자, 그렇게 말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형상을 회복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졌다면 믿는 자들에게나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이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났죠. 그 향기는 그 피를 뿌리는 피의 냄새였지만 그 피가 권세 있는 피의 향기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생명의 피였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나도 근심하게 하고 너희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지만 그들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6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받지 않도록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인 거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행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근심을 주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근심케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는 않게 되어지지만 육체가 잘못을 할 때는 육체 있는 동안에 그거에 대한 값은 내가 치루어야 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들은 그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8절에 뭐라면은 너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벌을 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너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 차라리 용서하라. 그리고 위로하라. 위로함으로써 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힘들게 했던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든 고역을 치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는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9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우리 가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노니 그렇게 말해요.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여서 그들을 내어놓지 않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너로 말미암아 바로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그래서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모든 신들이 아무리 그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애굽이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냈고 그로 인해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때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면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고자 하신 자에게는 완악하게도 하신다. 의의 병기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불의의 병기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로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의의 병기로 잠시 동안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그들을 통해서 알고자 하심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게 한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라,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서 사망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고 저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저주할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실족하길 원치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할 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을 때 너희는 갈라서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이혼하지 말라. 혹여라도 믿는 아내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혹여라도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이 생명의 향기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향기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나에게 어떤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내가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뿌려주신 피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 하나만, 지금 내가 선택됐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만 구원을 받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 인류의 모든 죄인이 된 자들의 죄를 갚아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갚아주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인류는 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서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참으로 작고 부족한 나를 먼저 택하신 것은 작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 것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내게서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십자가의 사랑의 냄새를 내가 풍기려면 먼저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피의 냄새가 나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냄새가 나려면 내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내가 죽어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생명의 냄새가 내 안에서 십자가의 피의 냄새도 나야 되고 생명의 냄새도 나야 되고 사랑의 냄새도 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기나 하나님 앞에나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나는 이 두 종류의 냄새가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음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허다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원수를 맺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형제일 수도 있고 인척일 수도 있고 친구였던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이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역사했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풍기는 악한 마귀,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도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용서할 수가 없죠.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그 많은 죄가, 그 허다한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무엇이에요? 나를 근심하게 하고 너희도 근심하게 한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 안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안에 평강이 없게 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게 하고 내가 마음에 죄를 품은 자로 살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 참소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이 들어와서 털을 잡기에 아주 유익한 것으로서 사단에게 내 심령 안에 어떤 털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생명의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도 맡겨버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나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나를 근심케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위로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던 자가 바로 생명의 냄새를 맡아서 그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멸망하게도 하시는 그분, 그 한 분 하나님만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함으로 하나님이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말한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을 내가 말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만 데나리온 빚진 자와 오십 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